둘, 셋, 큐. 다음으로는 영화 관련 행사 소식입니다. 5월 첫째 주 성북 마을 뉴스 진행을 맡은 시민 앵커 임영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하늘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한 번, 두 번. 늘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 그 존재조차 잊고 사는 하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각하고 챙겨야 할 많은 것들을 무심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마보수령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들의 소식과 마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성북 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우리 성북구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 성북 마을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추모 행사와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세월호를 기록하다 세월호 유가족 강연 행사를 저희 화보성 TV가 다녀왔습니다. 4월 23일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이 주최하고 4.16 성북연대가 후원하는 세월호를 기록하다 세월호 유가족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기록한 책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준호 작가는 세월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우리 정부의 구조과정, 사고 이후 단편적인 대책 마련에만 몰두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를 과연 어떠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동일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학교마다 이런 교육을 하죠. 특별 수영 강습 이런 걸 합니다. 학생들한테 구명조끼 입는 법 뭐 이런 거 하고요. 이 사고 당시에 우리 단원 학생들 수영 잘하는 학생들 당연히 많았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나와서 학생들이 좀 바보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면접도 있고 옆에 나눠주고 선생님도 챙기고 아기도 챙기고, 길이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기도 챙기고 줄 다 서서 나갈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고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고 나면 각자 살아나올 수 있도록 수영 연습을 시켜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이 사고의 어떤 인과관계나 진실의 그런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꺼내서 보지를 않고 그냥 해당되는 어떤 아주 직접적인 몇 가지만 이제 붙잡아가지고 요거 위법이야? 처벌. 아, 우리 국가는 책임을 다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또한 2부 강연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이영옥님으로부터 사고로 인해 직면해야 했던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국가의 외면 앞에 거리로 나와 진실 규명을 외치며 싸워온 유가족들의 고단한 나날들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잔잔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자 강연 참가자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는 등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터지지 않아서 저희가 전파가 터지지 않아서 못 받을 슬픔이었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엄마한테. 근데 딱 두 자 남겨 있었어요, 문자 안에. 아무 말도 없고 부섭다란 말도 없고 사랑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엄마 두 글자 써놨더라고요, 핸드폰 그 문자에.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엄마라는 말에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에 정도는 없지만 분명히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처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열심히 싸울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지 싸우긴 싸웠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힘이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리본백이나 패치 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가족한테 힘이 돼요. 왜냐하면 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큰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패치 하나 다는 작은 행동부터 해주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미안하다. 제가 너무 잘못 살은 그 대가로 이런 사회를 젊은 분들한테 물려준다는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고. 저희 와보숑에서는 이번 강연을 녹화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할 예정인데요. 5월 가족의 달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와보숑도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요 소식들을 요약해드리는 성북 마을 단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6 성북연대에서는 세월호 1주기를 함께 추모하는 추모마당 금요일엔 돌아오렴 성북 북콘서트를 5월 7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204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을 담은 채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발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추모시, 추모편지, 낭송 등의 추모문화제가 일부 행사로 진행되며, 2부에는 세월호 유가족 박은희님과 정부자님, 그리고 책의 저자 정주연 작가가 함께 출연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나누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관련 행사 소식입니다. 성북구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에서는 제3회 유럽 단편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유럽 50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삶을 꿈꾸다, 경계 위에서 춤추다 등 총 8개의 섹션별 주제에 맞춰 총 5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5월 15일 저녁 7시부터 어린 소녀가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그린 비토 팔미에리 감독의 작품 마틸드가 개막작으로 선정, 상영될 예정이어서 유럽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관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 편의를 위해 전체 영화 기간 중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리패스와 1일 종일권인 데일리패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유럽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영화 소식인데요.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에서는 인권과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 화이트 갓을 상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해외 유수의 영화 작품을 상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성북 인권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환기하고자 마련된 이번 영화 상영회는 5월 6일 저녁 7시 30분 아리랑 시내센터 일관에서 진행됩니다. 인권과 문화 다양성 영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주민과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관계망을 강화하는 자리인 모여라 성북마을이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성북구 마을지원센터 6층에서 진행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시는 지역 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북 마을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화목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성북 마을 뉴스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